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큰 병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자,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한다고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그날로 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좀 이제 간호를 하고 조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한 이후라 집에서 일하러 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방에만 누워 있으니까 일하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라통이 터지죠. 예, 또 아프고.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 병원값 그리고 생활비 때문에 일터에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날 출근해서 토요일 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집에 오면은 이렇게 아픈 분이 계시니까 뭐라도 이제 좀 하려고 바로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서 뭔가 이제 좀 맛있는 걸 해서 이제 환자를 보살피려고 뚝딱뚝딱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한마디를 해요. 사람이 왔으면 얼굴이라도 보고 뭘 하든지 해야지. 아픈 사람 본체만 잘 알고 저런다고. 그러면서 하니까 옆에가 뚱해가지고. 자, 그 소리를 들은 이 부인은 마음이 어때요? 자기 딴은 이제 뭔가 이제 급하게 와서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바로 주방으로 가서 뭔가를 하는데 그걸 알아주지는 못하고 비난 말을 들었잖아요. 뚱하다고. 평소에 그 소리 되게 싫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참지를 않고 이래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것 좀 치워놓으면 되지. 그냥 그대로 어지러놓고 누워있다고. 뭐 몸 하나 꼼짝하는 거 몰라. 사람으로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어째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이 난리가 났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사실은 서로 보고 싶었고 뭔가 이제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은 뒤로 가고 서로 이제 뭐 공격하면서 싸우게 됐습니다. 자, 누가 맞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누가 잘했습니까? 아내는 그래요. 내 이렇게 일하고 왔는데 수고했는데 그 수고했단 말 한마디 하면 어때가지고 그렇게 뚱하다고 그런 소리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은 왔으면 한 주일 어땠냐고 한마디 하면 어때서 그렇게 또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러면서 두 분이서 이렇게 합니다. 서로 간의 입장에서는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죠? 예, 다 맞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죠.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 맞아요.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 자녀 된 우리는 이런 사건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두 부부의 현장, 삶의 현장을 보시고 토요일 날 만나서 티각태각 하는 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을 연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보면서 누가 맞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이죠.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여기 35절에 보시면은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1장을 봤죠. 11장에는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랬어요. 바울이라고도 하지 않고. 근데 이 사울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는 바울이 되는데 또 위치가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자, 앞에 나오는 건 더 중요한 사람을 앞에 내요. 그러므로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많이 도드라지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전에는 예, 이 바나바는 이런 사울을 인도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헌신한 사람은 누구죠?
바나바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이때 사울이었죠. 사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 여행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은 그브로 섬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편만한 곳입니다. 자, 이런데 나가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죠? 2000년 전입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자리 잡히기도 전에 교회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이 정도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가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면은 사람들 좀 무슨 얘기야? 이런 예 반응을 받는 그런 시대에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성격이에요? 좀 차분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고 관대하고 아량이 넓고 용납하고 이런 좀 푸근한 성격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떤 성격이에요? 직선적이고 저돌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일에 집중된 사람이잖아요. 자, 두 사람이 구브로 섬에 갇혀 같이 전도를 합니다. 누가 복음을 더 잘할까 전할까요? 사울이 잘해요. 사울이 먼저 나서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방해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술사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를 하고 못 믿게 하는데 그런 방해가 많은 그런 역사 속에서도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막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울의 역할이 예, 굉장히 도드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울을 바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 학식이 뛰어나고 해박한 지식이 있고 누구도 못 말리는 열정이 있고요. 또한 이 바울은 냉정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떠겠어요? 좀 마음의 동요가 있겠죠? 아, 불쌍하다, 아프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때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연히 여기더라. 그걸 보고도 저 사람 당연히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차갑고 냉정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만 아주 집중해서 좀 그런 약간 정 같은 게 좀 부족한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자,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이제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13장에서는 이제 다시 안디옥교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36절, 37절,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의견이 달랐어요.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누가 먼저 하자고 했냐면은 바울이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 지역에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성도들은 든든히 세워졌는지, 핍박은 받지 않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나바에게 같이 갈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같이 가자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마가도 데리고 가자. 사실 1차 선교 여행 때 누구도 같이 갔는가 하면은 마가도 같이 갔어요. 이 마가도 같이 갔는데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도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갔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된다고 하면은 38절에 그 이유가 있죠. 같이 가는 도중에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밤빌리아란 곳에서 마가가 돌아갔어요.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난 이 어려운 선교육 못하겠습니다 하고 중도하차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를 돌려보내놓고는 바울이 그게 굉장히 싫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2차 선교여행 때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니 저렇게 나약한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 이런 험난한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면 도움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런 사람은 못 데리고 간다.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바나바는 계속 데려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다르죠. 근데 이제 이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싸우게 됐습니다. 예.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심히 다투어 싸우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이 당시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굉장히 지도자예요. 안디옥 교회의 든든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햇병아리예요. 그렇게 금방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그 최고의 지도자한테 뭐래요? 대들었어요. 그냥 의견이 다르면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여행에 저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예 싸웠는데 어느 정도로 싸웠는가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누가 잘했어요? 예, 다 잘했죠. 왜 그랬을까?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요, 다투는 이유는 분쟁이 있는 거는 서로 생각이 다른 데 있습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바울은 안 돼. 이 선교여행에 놀러 가는 거야? 안 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바나바의 입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잖아요. 사울을 알아보고 여태까지 키웠잖아요. 이런 사람인지 알았죠. 딴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아니야. 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야 하면서 소개해서 정말 지금의 바울이 되기까지 또 키웠잖아요. 또한 이 바나바는 마가의 잠재력을 알아본 거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도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에 다녔습니다.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또한 마가를 키웠습니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은 빌레몬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일이죠. 나중에 이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 마가가 훌륭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바나바가 안 버려가지고 기회를 줘가지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의 4장 11절을 다시 읽어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또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인생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 기록의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선교여행 1차 때는 나는 못돼 하고 중도 포기한 사람이 그것을 마가가 붙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현장에서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의 가장 유익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가 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큰 일꾼이 되었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나바는 마가를 기회를 준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바나바가 잘한 것 같죠. 그죠. 근데 또 하나님은 뭐라 할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또한 이 바나바에게 참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이 마가와 바울이 연결되도록 했잖아요. 사실은 마가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상처를 받아도 굉장히 받았죠.
너 쓸데없는 사람이야. 너 선교여행에 너 걸림돌이 돼. 안 돼. 난 너 못 데려가. 거절당한 사람. 버림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를 바나바는 선교여행에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고 바울에게 나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바울과 동역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사람에게 섭섭한 감정을 갖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에 애쓰는 훌륭한 제자로 키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각 가정마다 이렇게 보면은요, 고부 간에 갈등이 있죠.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손자는 할머니를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는 엄마 말을 들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엄마랑 이렇게 긴밀한데 엄마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요. 엄마가 미운 사람은 같이 미워요.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은 같이 싫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애들 데려다니면서 한숨 쉬고 아휴 그래 말이야 저 사람이 저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자녀는 엄마 편이에요. 여러분들 며느리 있는 분들은 며느리한테 잘하셔야지 손자가 나중에 잘해요. 그럼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한테 잘해야지 자식이 잘해요. 다 그게 그렇게 된다. 여자들 중심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관점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 저거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저랬으면 마가가 바울하고 다시 연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도움이 되도록 얘기를 하고 중간에서 그리고 연결이 하고 좀 시험 들어서 나가 있는 사람도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잘 가서 모시고 오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바나바가 엄청 잘한 것 같은데요. 자 바울은 또 어떨까요? 이 바울은 마가와 헤어지고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40절에 보시면 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누구와 같이 갔다고요? 신라와 같이 갔습니다. 근데 신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고 헬라어에 능통하다는 것은 유럽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헬라어, 로마 이거는 유럽이에요. 근데 자, 우리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어디에서 했냐면 아시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도 본인 생각에는 나는 아시아 교회를 한 번 더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선교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 가운데 이렇게 싸워가지고 마가와 바나바와 같이 가지 않고 신라를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행을 갔는데 본인이 원하는 아시아 선교를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2차 선교 때.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저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죠. 거기가 유럽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럽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유럽으로 가게 됐습니다. 바울은 몰랐죠. 그런데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신라와 같이 갔는데 신라가 이 유럽 여행에 굉장히 도움이 된 거예요. 헬라어가 능통. 우리 미국 갔는데 미국어가 능통한 사람을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런 신라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그 유럽의 선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은 이 바울이 한 선교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거기 이제 구브로와 같이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갔다 거기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뒤로는 바나바가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 이후로는 성경에 바나바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지금부터 이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고린도에 에베소에 뭐 온갖 곳에
예, 다 다니면서 궤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단을 척결하고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고 교회와 복음의 가장 신학의 기본 교리를 아주 정착을 시키면서 지금의 전 세계의 기독교가 세워질 수 있는 뿌리를 이때부터 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다시 돌아서 생각하면 만약에 바나바와 마가와 같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열매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모르는 일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했습니까? 다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이 싸운 거, 이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 위대한 지도자 두 훌륭한 그 성도, 제 사도들 두 사람이 싸우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한 팀으로 선교 여행을 갈 이 팀을 나눠가지고 두 팀이 되게 하시고 한 팀이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을 바울은 바울대로 마가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흥망하게 하는 그런 역사에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성질이 욱해요. 냉정하고 저돌적이고 사실은 뭐 불의를 못 보는 것 같지만 참지 못하는 이렇게 푹 올라오는 성격을 하나님께서는 쑤셔가지고 그 어려운 개척지에 그 험난한 세상에 가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성격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단점까지도 주님 앞에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욱하는 성격 하면요 우리 장로님 생각나는데 옆에 있지만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에 성탄절날 제가 얘기는 한번 한 것 같아요.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은 2층을 다 쓰고 있는데 그때는 2층을 한 몇 개만 썼습니다. 방을. 근데 저쪽에 저 뒤에 한 방에서 청년들이 그날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서로 이제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막 너무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남자들이 그냥 이제 막 런닝 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쇠 파이프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다 때려 부신다고. 이제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밖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이제 예배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들이 남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전도사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누굴 찾냐면 장로님을 찾아온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전도사님들이 그분들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그 새 파이프 들고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장로님을 찾아왔는데 장로님이 그걸 감당을 했는데요. 난 그런 성질인지 몰랐어요. 딱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새 파이프를 딱 잡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래 이제 훈계를 해서 앞으로 이러지 마 이래가지고는 보냈어요. 이런 정도로 여기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는데 그런 물리적인 외부의 침략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장로님이 그 욱하는 성격으로 다 감당을 했는데 근데 뭐 그거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버려야죠. 근데 그런 우리의 단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바울도 그렇게 욱하고 냉정하고 막 이러지만 그 후반부에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잖아요. 성장하죠. 성숙해지죠. 그대로 계속 욱하고 성질내면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켜고 그까지도 주님 일에 사용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환란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단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허물 많은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거두어주시고 주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투고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투고 심히 다투어 갈라지고 막 이런 일이 있지만 서로 또
화해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화해하고 마가도 바울과 화해해서 서로 좋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흥황하게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도 주님께서는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도구로 사용하여 가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람을 잡아 죽이고 기독교 때려 부시자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망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흥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실수가 더 많은 주님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님을 잊지 마시고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저 사람 맞다, 저 사람 틀렸다, 이 사람 잘했어, 저 사람 잘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훈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도 저 사람 나 기분 나쁘게 해 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예, 얼마나 아파 누워있는데 아프면 저럴까? 주님은 저 아픔을 같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우리 고생하는 아내 얼마나 힘들까? 그것을 바라보며 수고했다 한마디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도 서로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